국민의힘 상주 문경선거구 경선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하지만 경북 4개 선거구는 아직 공천 방식조차 결정되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에서는 안동에서 활동해온 허승규 녹색당 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게 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선거구 고윤환, 박진호, 임희자 3자 경선이 이틀간 치러집니다. 일반 유권자는 전화 면접, 당원은 ARS 여론조사 50%씩을 반영합니다. 여론조사와 가산점을 합쳐 28일 수요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하지만 경북 4개 선거구는 공천이 끝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아직 공천 방식조차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동해천, 영주영양봉화 울진, 의성청송영덕 세 곳은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 단순화 전략공천, 경선 여부가 결정되고 선거 구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이고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29일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구 공천은 선거구 획정 이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안동해천 영입인재 김상우 안동대 교수의 단수 공천을 두고 정용채 예비 후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미의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정용채 예비 후보가 있는 안동해천 지역구의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구성원이었고 지금은 경력 5개월 된 민주당 당원이 외부 인재 영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인재 영입을 주도한 인미의 도당위원장의 징계와 함께 중앙당의 경선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안동에서 활동해온 풀뿌리 청년 정치인 허승규 녹색당 경북도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명부 2번을 받게 됐습니다.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적인 지역분권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의 후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비례 1번에는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이번 주말 인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